그런데 여러분, 상식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진도와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진계일 텐데요. 땅이 흔들리는 아비규환 속에서 지진계는 어떻게 지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걸까요?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일반적으로 지진 시 지상의 모든 물건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 끝에 추를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는 지면은 흔들리더라도 추는 관성에 의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. 이것을 이용해 움직이는 추의 변화를 추적하면 지면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죠. 이 지진계로 피파와 S파를 기록할 수 있는데요. 그림을 보면 12초 정도에 피파가 도착하고 21초 정도에 S파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두 지진파 도착 시간의 차이는 약 9초 정도가 발생하는데요. 이렇게 피파가 도착한 후 S파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TSC라고 합니다.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속도 차이가 커서 PSC도 점점 길어지게 될 텐데요. 이런 PSC를 통해 국민에게 빨리 지진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.